안녕하세요. 곰지니TV 곰지입니다. 배낭 메고 어디론가 나왔죠? 서울 인근의 한 숲에서 오늘 하루 지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혼자 오진 않았고요. 더블필름 원희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섬에 가려고 했었어요. 구럽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구럽도 지금 제가 한 1년 넘게 못 갔거든요. 너무 가고 싶어갖고 지금 거의 매주 시도하고 있는데 이맘때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오늘도 배편이 취소돼가지고 못 가고 서울 인근에 숲에 왔어요. 임도길 따라서 조금 걸어 올라가면 오늘 목적지가 좀 있고 오늘은 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좀 왔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바람은 진짜 많이 불긴 하네요. 그러면 슬슬 걸어 올라가 보죠. 오늘 머물 자리 도착을 했습니다. 초입에서 여기까지 10분, 15분? 15분도 차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고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텐트를 칠 겁니다. 주변에는 다 완전히 이렇게 숲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아마 오늘 여기는 저희밖에 없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이트 구축 한번 해보죠. 너무 안 걸어가지고 뭐가 좀 심심한데? 사이트 구축 다 했습니다. 금방 했어요. 오늘 세팅은 뭐 둘이 나오면 거의 뭐 비슷하죠 요즘에. 예. 어스몰리데이 스위프트 각각 하나씩 개인 거 들고 나와서 쳤고요. 가운데 쉘터로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어스몰리데이 이지스 쉘터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쉘터 무게가 한 3.5kg 정도라서 가볍게 올 수 있어서 이렇게 들고 나왔고 굉장히 널찍하게 내부 세팅을 했습니다. 의자 두 개 넣고 테이블도 두 개 넣고 했는데 뭐 엄청 넓죠.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텐트 안쪽에는 이렇게 침낭 매트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침실로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팅 다 했고 주변 여긴 숲속이라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막 영향이 있고 그렇지는 않네요. 네, 아직 이제 봄이 되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제 뭐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은 아직 없는데 봄 돼가지고 여기 한번 다시 오면은 굉장히 푸릇푸릇하니 굉장히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텐트 구축 다 했으니까 뭐 또 이제 먹어야죠. 이 주변에 뭐 뭐가 없어요. 네, 뭐 즐길 거리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말고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먹는 육포가 오늘 조금 지겹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육포 안 사오고 이거 먹태입니다. 먹태. 먹태를 집에서 직접 구운 거예요. 제가 프라이팬에다가 직접. 이거 집에서 먹태 해드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거 구울 때 후라이팬에다 구울 때 먹태를 물을 살짝 적셔가지고 구우면 이게 되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겉바속촉? 겉바속촉? 에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먹태 소스, 이거는 제가 특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현이가 먹어보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진짜 이거 함부로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먹태 소스. 잠깐만. 먹태 소주라니. 아 근데 이거 이 아마 소스 때문에 소주도 괜찮을 거야. 먹태 원래 소주 먹는 거 아니야? 맥주 안주인가? 보통? 아 뭐 맥주 소주 다 먹는 거지. 자. 자. 아. 먹어볼까? 소스 맛 진짜 엄청나는데. 자 이거 곰진이 TV님이 집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또 이거 먹태를 또 구웠대요. 네, 부담스러워서. 네. 이리님 이러는 거 아시니? 닥치고 먹어. 이것도 맛있지? 맛있다. 뭐지? 케찹을 좀 넣은 건가? 무슨 케찹을 넣어? 안 궁금해 별로 근데. 어? 케찹 안 넣었어. 별로 안 궁금하다고. 이마트에 가면은 와사비 들어간 마요네즈를 팔아. 어 알아 알아. 그 먹태 이런 거 찍어 먹는 마른 안주용 와사비가 있거든. 아니 저 마요네즈가 있거든. 거기다가 굴소스 조금이랑 스리라차 소스 조금이랑 쯔유 그 그거랑 그거랑 청양고추 해가지고 믹스 많이 넣어. 맛있다. 휑하네. 멋있다. 저쪽에서 사람 오면 골 때리겠다. 오르시라 그래야 지금. 야, 니 보고, 니 보고 다시 가. 유턴이지, 유턴. 야, 씨,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어. 한잔하고 가. 유턴, 바로 유턴이지. 맛있어. 맨날 집에서만 혼자 해 먹다가, 사실 소스를 밖에 가지고 나와갖고 먹는 거 처음. 아, 곰진이 TV님이 백패킹 가서 처음 해준 먹텐. 먹텐 스페셜 소스. 아, 의미 부여하니까 참 짜증난다 갑자기. 난 네가 아까 카톡으로 간식 만들기 있다고 하길래 뭔 간식이지 이랬거든. 그냥 굴. 너가 뭐 샌드위치 싸올 건 아니고. 에이씨. 산은 산이네요. 서늘합니다. 서늘해가지고 패딩 꺼내 입고 저녁 먹기 전에 너무 앉아서 뭐 먹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나와서 그냥 좀 길 따라서 산책 잠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완전 깊은 산속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근데 되게 조용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알려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특히 뭐 계속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막 감염 확진자 많이 나올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곳 가면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잘 골라서 온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사실은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대체로 많이 알려진 곳이어서 계속 좀 꺼려져가지고 오늘 이쪽으로 왔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조금 서늘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저녁 좀 먹어볼까요? 오늘 저는 사실 음식 많이 준비 안 했어요. WP랑 원희가 거의 음식을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얻어먹는 그런 캠핑인 것 같네요.
오늘 음식은 이거 저는 하나도 제가 챙긴 게 아니고요. W필름 원이가 다 전부 다 챙겨왔습니다. 어묵탕하고요. 이거는 그 수육. 저번에 한번 먹고 되게 맛있다고 했던 그 수육. 그리고 파김치 해서 이렇게 항상 준비가 됐네요. 그럼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이거야 몇 번 먹어봤던 거라 지금 맛이 얼마 정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요거랑 술이랑 술도 또 많이도 사왔네요. 또.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 맛있어? 아까 딴 거. 짠. 짠. 아유. 어묵탕 부터. 좋아. 그 수육은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야, 수육 그렇게 몇 점씩 먹는 건 특이 아니냐? 야, 좀 먹자. 네가 먹태만 먹이니까 배고파서 그러잖아. 오늘 컨셉 잡았네. 아, 먹는 거 같고 그래. 컨셉 잡았네. 어? 먹태 사육으로 컨셉 잡았어. 나 먹태 안 먹어 당근 거야.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이거 무슨 간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되게 맛있네,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좋아. 하나 더 넣어놓는 게 어때, 지금? 뭘? 이거. 아, 먹다가 모자면 또 넣으면 되지. 아, 또 넣으면 되지. 이건 이걸 엄청 많이 사왔더라고요, 이 수육을. 그래서 먹고 모자라면 맛있어. 아, 파김치랑 먹어도 좋다. 나랑 먹어서 더 좋지. 뭐라고? 나랑 먹어서 더 좋지. 너랑 먹어서 제일 좋냐고? 응. 아니, 너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야. 아, 진짜 맛있다. 야, 이거지. 근데 아까 먹태도 진짜 맛있더라고, 소스. 빨간 거 내가 최근에 둘이 가가지고 생각보다 그동안 술 먹었던 것에 비해 좀 빨리 취했었거든, 계속? 언제? 최근에 같이 갔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됐어. 왜? 이거 먹어서 그래, 빨간 거. 원래 빨간 거 먹잖아. 일상에서는 안 먹잖아, 이거. 아, 질로 먹으니까? 일상에서 질로 먹으니까 이게 힘들 때 이거 먹으면 빨리 취하더라고. 오늘 안 힘들잖아. 오늘은 뭐 그냥 웜업?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와, 이거는 아, 너무 죄송한데 이거. 아, W필름 영상 보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오버 아니야. 아, 근데 맛있어 진짜. 이거 어디서 사는지도 알려달라고 하실 텐데. 마켓컬리. 마켓컬리에 해늘? 해늘 수육이라고 검색. 해늘. 하늘 아니고 해늘. 해늘 수육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광고 같다야. 참고로 저희 돈 주고 산 거예요. 좀 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기다립니다.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네? 돈 주고 사먹으면 되지. 아니, 난 공짜를 좋아. 맛있다. 맛있다. 꼭 그 보쌈무 말랭이 그런 거 아니어도 이거 맛있네.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네. 파김치 맛있어. 짠. 기 겁나 쓰고 있어 지금. 아, 나 그리고 요즘에 좀 양이 좀 늘었어. 양이 늘었다고? 응, 먹는 거 많이 먹어. 운동 많이 하는데 뭐. 살찌고 그런 거 아닌데.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잘 먹긴 한다. 몇 점을 집어먹는 거야? 돌려야겠네. 바로 다음 거 돌리겠습니다. 주세요. 야, 돌려야겠네. 와.
맛있나 보네. 엄청 맛있고 맛있고. 파르체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 더 있어? 아니야. 어디 하나만 돌리면 돼? 아니면 두 개 다 돌려? 알았어. 너 또 너 많이 먹, 너 아직 시간도 안 했잖아. 어, 나 먹게. 이거 한번 녹으면 애매해. 집에서 먹기로. 응. 다 먹어봤지. 눈치 안 보면서 먹어도 되지? 먹어. 뭐 언제 눈치 봤다고. 이상 말을 이상하게 하네. 뭐 평상시에 내가 눈치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네. 야, 네가 막 때리니까. 진짜 맞아보려고. 근데 또 내가 눈치 보는 캐릭터는 아니야. 눈치 없지. 없는 캐릭터도 그렇지. 눈치 있어. 있는데 안 봐. 그게 더 짜증나는 거 아니야? 어, 눈치 있는데 안 봐. 최근에 캠핑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에 눈치 없어? 화식으로 가면 그렇게 짐이 많이 생기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 설거지거리도 많아지고 짜증나. 비화식이 너무 편하고 좋아. 깜짝이야. 바로 되잖아. 요리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유튜브 때문에 비하식을 한 거거든. 나도 솔직히 유튜브 처음에 나도 불 피고 다 했지. 나도 했어. 응. 하다 보니까 관련 법을 알고 나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맛있더라. 솔직히 삼겹살 구워 먹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않냐? 솔직히 그 삼겹살은 어쩌다가 먹으면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와. 나 말 많아졌지. 맛있어지면 꼭 그러고. 그래, 맛있고. 나는 너 소주 먹을 때부터 말해. 에너지 모았다가. 아. 아. 겁나 먹어. 아, 너무 맛있다. 이러고 한 30분 먹다가 둘 다 또 취해가지고 아 이제 자자 되네. 아니야, 오늘 먹을 거 더 있어. 오늘은 나 쉽게 자지 않을 거야. 오늘은 되게 뭘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뻥아치고 먹태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너 나쁜 놈이야. 어휴, 여러분. 아, 와, 잘 먹는다. 어묵탕 손도 안 되네. 안 돼. 나 이거 맛있는데? 아. 나가, 씨! 아, 얘 좀 놔두자. 얼마나 놔두자? 한 10분 놔두자? 5분? 2차 안주는? 저는 오늘 진짜 음식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WC레몬머니가 멜론에다 하몽, 이거 멜론 프로슈토라고 하는데 이거 챙겨갖고 올리브, 그리고 제 과신박. 여기다가 그 위스키, 버번 위스키 조금 넣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어울릴만한 안주들이랑 해가지고. 아, 그래도 제가 이거는 챙겨왔습니다. 아, 이거는 챙겨왔고. 아, 나 챙겨왔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네. 빨아가 줄게. 짠. 짠. 자. 위스키 있는데. 아, 위스키 먹기 전에 아직 소주가 좀 남아가지고.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멜론. 멜론 프로슈토라고 했던 게 멜론이랑 이거 하몽? 정확히 하몽이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몽 뭐야? 하몽이 뭐죠? 정확히 하몽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하몽이고 하몽 중에 진짜 하몽 프로슈토 그리고 초리조 뭐 등등등이 있어.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말린 거. 육류. 응. 육류를 반건조한 거 아니야? 어, 그치. 지금 먹는 게 반건조지. 그니까 이거보다 덜 건조한 게 프로슈타.
아 그런 거야? 아니,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맛에 대한 구분은 하는 것 같은데 음식 종류는 잘 몰라서. 그러면서 맨날 맛있는 거 먹다 이거. 아침입니다.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나봐요. 일출 딱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제 부쩍 좀 이런 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약간 싸늘하지만 그 공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 약간 봄 느낌이 조금 살짝 납니다. 아마 오늘도 저희는 아마 아침 안 먹고 철수를 하게 될 텐데, 철수하기 전에 저는 길 따라서 조금 산책을 조금 해야겠어요. 정신 좀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산책 잠깐 하고 뭐 따뜻한 물 있으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머물렀던 자리 다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돌아가려고요. 10분만 또 내려가면 되는 곳이라서 슬슬 아침 햇살 받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짧은 코스만큼 벌써 다 초입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뭐 오후 늦게 와가지고 그냥 뭐 마셔라 부어라 뭐 조용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잘 쉬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좀 아지트 삼아서 종종 오게 될 것 같은 그런 박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